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뭐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넘치도록 흘러가는 은혜. 고린도서에는 고린도 교회와 이 복음의 사람들과의 그 오고 가는 또 사랑과 주님에 대한 그들의 그 마음들이 서로 나누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기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돕기 위한 이 헌금, 헌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 부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모교회가 흉년으로 어렵고 또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 모교회를 도우려는 하나님의 소원을 그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 교회들에게 빌립보 교회 또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권면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헌금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굉장히 여러 곳에 진지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익숙한 표현대로 헌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연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한자어로 번역한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 약간 생소한 표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 성도들의 묵상을 이렇게 보니까 인터넷을 좀 참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전적인 참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서는 뭐라고 하나 그랬더니 성경 원어를 이렇게 인용해서 물론 이제 신학대학 교수나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쓴 여러 가지 글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대충 모아보니까 이 연보라는 말은 헌금이라는 말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묵상하신 분들을 봤어요. 왜냐하면 연보라는 말이 생소한 표현이기 때문에 저희 어릴 때는 연보라는 말을 썼지만 지금은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묵상하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찾아본 거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헌금은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헌금을 그렇게 이해하고 연보는 돕기에서 나눈다. 이제 한자의 표현을 그렇게 사용해서 구제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주는 것을 연보라고 한다. 그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의미가 뭘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행간의 의미가 읽혀지는 것 같아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전을 위해서 어떻게 됐던 교회와 성전에서 쓰여지는 것이고 그러나 연보는 조금 더 목적이 강한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한 혹은 뭐 그 외부의 교회든지 돕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이 연보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근거로 원어를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헌금의 원어를 모세오경에 나오는 뭐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을 보면 꼭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그 단어 자체에 그런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 고르반, 도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리고 연보라는 그 표현의 헬라어죠. 헬라어를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에게 준다, 사람을 돕는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연보라는 한자어에는 그런 의미가 유추가 될지 모르지만 연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모은다, 컬렉션. 그래서 독일어에서 컬렉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거둔다 그런 뜻이죠. 또 축복하다는 뜻도 있어요. blessing, 세겐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대히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구별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용어가 성경에 원어적인 용어가 몇 개가 나오니까 굳이 그것을 구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생각이에요. 뭔가 헌금에 대한 자꾸 사람들이 비판적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신약 성경의 정신은 이웃에게 나누는 데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아마도 오늘날의 세간에서는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서 헌금이든 연보든 성경에서 쓰이는 표현은 드린다는 동사적인 표현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지 어떤 목적이나 대상을 담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의 5절 말씀에 보면 연보가 두 번이 나오는데 한번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앞에 있는 것은 너희가 전에 돕기 위해서 드리기로 약속한 연보. 네, 독일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Segensgabe, 축복의 드림, 축복의 선물. 그러니까 동사적인 표현인 거예요. 예. 축복하면서 준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드린다는 뜻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드린다는 동사적인 표현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연보는 의미적으로 쓰였어요. 형용사적으로. 그렇게 하여야 참 연보답고 그 참 연보답고라는 말은 참된 축복이 되고 그런 뜻입니다. 관주 성경에 밑에 보면 참 연보답고 그 밑에 관주에 보면 복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참된 축복이 되고 그 반대는 뭐예요? 억지가 아니니라. 억지의 반대로서의 연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억지란 뭐냐면 강제가 아니고 7절에 보니까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정말 축복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하는 것. 그게 연보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헌금이든 연보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에 우리가 축복으로 응답하며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연보는 본문의 컨텍스트 맥락에 보면 이 이방인 교회들, 어린 교회 그리고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들 자신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그들이 예루살렘의 교회 누가 더 가난할까요? 네? 세상 말로 도찐 개찐? 네, 어려운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줄로 재어가지고 누가 더 가난할까? 어? 우리가 헌금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우리보다 좀 나. 그러면 거기 보고 달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네. 그것은 억지와 인색한 마음인 거죠. 이것은 축복의 가베, 네. 축복의 드림, 축복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정해가지고 내가 남는 것을, 잉여된 것을 되어서 깎아서 흘러가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하필이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이방인 어린 교회들에게 오해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차라리 자주장사 루디아나 그 지역의 유력자들에게 뭔가 도네이션을 하거나 말이죠. 갈라쇼를 하거나, 그죠? 예.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고 왜 이 어린 교회들에게 그것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앵벌이? 예. 헌금 착취?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삶. 이게 축복의 삶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보니까 알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쓰임 받고 싶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고 싶어요. 주님에게 받은 축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교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도 그 축복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축복의 길을.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하신 말씀. 그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었고요.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중 과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상처를 싸매고 데리고 가서 여관에다가 재우고 자기가 대신 그 여관비를 내고 부족한 것은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돈을 내겠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너희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론 이것은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을.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은, 물질로 섬기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어떤 필요나 자선이나 표적이 있는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넘치도록 하라고 그렇게 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을 같이 읽으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빠듯하게 아니면 늘 모자라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은 넘침입니다.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항상 넉넉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심이 있고 베푸는 집에 가보면요, 항상 넘쳤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겨울방학이에요. 이제 추위가 약간 가실 듯 말 듯한 2월인데 한 100km 정도 자전거를 타고 갔다 오자 그랬어요. 왕복이 100km쯤 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으로서는 꽤 먼 거리였는데 그때는 두려운 게 없으니까 겨운 날, 추울 날 아무것도 없이 아마 동전 몇 개 안에 들어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점심때가 이제 일찍 갔습니다. 새벽 한 6시 정도에 출발을 해가지고 왜냐면 저녁에 해 떨어지기 전에 돌아와야 되니까 자전거를 페달을 추가라고 봤는데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자전거가 기아도 없는 거죠. 네, 옛날 자전거. 점심때가 됐는데 어느 시골 읍에 도착했어요. 도저히 못 가겠어요.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힘이 들고 춥기도 하고 근데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아무도 돈이 없어요. 동전만 몇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들이. 그래 어떡하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읍에, 그 시골 읍에 우리 교회 친구가 유학 와서 공부하는 교회 친구가 거기 출신이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이름이 정종기, 지금도 이 생각이 나. 예? 정종, 그래서 우리가 술, 예? 그래서 별명이 걔가 술기였어요, 술기. 정종기. 그래가지고 그 읍이 크지가 않잖아요. 가서 물어 여기 정종기라고 저기 그런 중학교 2학년짜리죠. 그 집 알려주는 거예요. 야, 잘됐다. 근데 가서 걔가 없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가니까 정기야, 그러니까 있어. 뿌시뿌시 하고 나와요. 너들이 웬일이야? 이야, 반갑다, 야, 반갑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나오고 어머니도 나오고 농사도 짓고 그러는데 집안 살림이 넉넉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척 보더니 씻고 와서 빨리 밥 먹어. 좀 기다리고 있었더니 백미가 사실 보면 안 좋죠. 근데 그때는 백미죠. 하얀 쌀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다가 한 솥을 놓고서 공깃밥을 제가 공깃밥을 6개 먹었어요. 그때 6개 먹고 와,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그랬더니 또 그게 뭐예요? 그 식혜. 시원하게 해놓은 것도 식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잣도 띄워가지고 그거 먹고 그랬더니 집에서 만든 엿. 엿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 밀가루에다가 삭삭삭 해서 엿을 또 이만큼 갖다 그걸 또 디저트로 바삭바삭바삭바삭. 와, 인심이 좋았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넘친다. 넘치게 주신다. 아, 공깃밥 6개면 넘치는 거죠. 한 공기 주고, 좀 더 먹을까? 조금 남았는데 나눠 먹을래?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만큼을 놓고 중학교 2학년 때들이 여섯 공기씩 먹는데도 또 남아있어요. 정말 그렇게 먹고서 야 배불러서 타고가 나가고 이제 문 밖을 나가니까 배고프더라고요. 넘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배고플 때 어린 시절에 정말 잘 이렇게 너무나 뜻밖의 은혜를 입은 그런 기억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는 넘친다는 것의 의미를 심겨준 기억인 것 같아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러했습니다. 가난한 시절에도 대접을 할 때는 넘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묻지 않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은사와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우리의 직업과 삶을 하나님께 축복의 응답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 가만히 인생 무관심지대에 혼자 머물러 있으면서 신문이나 보고 참 세상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구원의 계획을 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대안의 사람들을 찾아 캐스팅하러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캐스팅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관영한 인류 대신에 그 노아를 찾아서 그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 지을 모든 재료들을, 목재들을,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부지런하고 구체적이고 그 모든 것들을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노아는 방주를 지을 수 있었고 아담의 10대 손 노아는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노아의 십대손 아브라함을 찾아서 그 100년 된 여인의 불임에 태를 열어주시고 약속의 아들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아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가시덤불 사이에다가 예비해 놓으신 자상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그냥 위대한 일을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려주신 분이십니다.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은 지팡이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모세에게도 지팡이, 아론에게도 감자에 싹이 나서 지팡이에 설구꽃 피는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만나와 매출하기를 넘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광야에서 말씀을 듣다가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자기가 시험 받을 때는 그렇게 말해놓고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은혜로 사는 거야. 가난한 시대에 신앙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고 예, 먹을 게 뭐가 있나 찾아보느라 회계가 안 맞고 계산이 안 맞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은 그것을 취해서 넘치게 종갓집 맏며느리처럼 저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잘 알죠. 종갓집 맏며느리는 손이 커야 돼요. 손이 커야 돼요. 빠듯하게 숫자대로만 주고 아이고 어떡해? 몇 명이 더 왔네? 그런 거는 변명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끝나고 남아서 주변에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 그래서 각설이도 깃들고 그 다음에 저 동네 넘어 사람까지 깃들어서 먹을 수 있도록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의 입에다가 이거를 씌우지 말아라. 예? 소도 먹어야 되니까.
과수원에서 열매를 따다가 땅에 떨어진 것은 줍지 말아라. 이삭을 거두다가도 땅에 떨어진 것은 줍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이 과부와 이방인들이 가서 거두어 가야 하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뭐가 적자가 날 것 같은데, 아니죠. 적자가 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넘친다고 말하는 거죠. 넘친다고. 넘친다는 것은 내 안에 잉여가 넘치는 거. 그건 배가 나오는 거죠. 배가 나오는 거를 넘친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필요 없는 게 쌓이는 거죠, 여러분. 넘친다는 것은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흘러가는 것을. 이 어린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그들은 이 축복의 카르텔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문 안에 들어서니까 내 주변에는 하나님이 안배해 놓으신 축복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타나기 시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 받으면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에게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눈을 뜨게 되니까 진짜 선교의 일꾼들이 여기저기서 다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그늘 안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시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하반부에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그래서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거다. 이 연보하는 것도 너희가 넉넉하게 하지만 이것이 너희에게서 고혈을 짜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과장하는 것처럼 무슨 혈세를 내서 세금을 낸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 복지국가의 시민이 세금을 내는 것은 자기가 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넘어서 기쁘게 기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국가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생명의 주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넘치게 자원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것은 우리의 자선하는 마음이 아니라 직무라고 13절에 1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직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직무를 우리가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흘러가는 그 물질을 통해서 그것을 받는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들이되 넘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지경을 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그리고 주의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넘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의 일터를 갖게 하시고 또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어떤 이들은 정말 아무 소득이 없이 계속 건물 또 집에 이 미태를 내야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몇 달을 지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더 많은 소원을 갖게 됐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자주 그런 연락들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에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정말 어려운 교회를 돕고 싶습니다. 선교사님을 돕는 일에 굉장히 많은 분이 순식간에 자원했어요. 거기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이니까 사제자, 예, 우리의 것들을 먼저 챙겨놓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눈뜨게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됩니다. 폭풍우가 일면 피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를 희생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사명감을 갖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으러 오셨고 만나러 오셨고 잡으러 오셨고 복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나라에 기록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우리 자신이 축복의 선물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